도영아, 도영이 이거 모자 샀어요. 왜 샀을까요? 어? 이거를 왜 샀을까? 이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래, 네가 그래, 네가 사고 싶은 거니까. 응, 너가 쓰는 거니까. 우리 지금 어디 왔지? 세블룸. 그래, 가보자. 억새가 터져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날씨가 아주 좋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항상 세별오름 앞에 두고 이쪽 이쪽으로 가야지. 완만해요. 모자 아줌마도 이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봅시다. 어, 날씨 너무 좋다. 저 모자를 왜 샀지? 떨어지라고 그러지. 어, 너무 예쁘다. 와, 벌써 가을이 왔네. 와, 이거 봐봐. 신기하다. 어, 노영이 패셔니스타. 야, 어떻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가을이 왔지? 패셔니스타. 야, 뭐야? 아, 진짜 예쁘네. 와. 여기도. 여기도 모자를 샀네. 도영아, 그 모자가 인기가 많네. 어? 아주 모두가 그 모자를 사네. 아니, 어, 더워. 와, 와, 여기도. 아, 예쁘다. 야. 이거 진짜 뭐냐고. 여기도 모자가. 사진 못 찍겠다.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다 줄 서 있는 거야? 아, 저기 저 카페 아직도 난리네. 핑크뮬리. 야, 세별오름보다 더 차가 많은 것 같아. 핑크뮬리가 또 난리네. 역시 좋네요. 억새나 10월 정도 돼야 더 예뻐질 거예요. 슈. 도아, 집에 있는 거만 나오니까 너무 개운하지? 너 한라봉 모자도 사고. 한라봉 모자가 제일 예뻐. 어, 그래, 잘 됐네. 와, 여기 진짜 아찔하다. 어, 내려가는 길이 아찔하다 진짜. 어, 여기로 내려가자. 어, 도아, 내려갈 때 조심해. 무게중심을 뒤에 두고. 그래. 양반처럼 허리를. 어, 조금 이렇게 뒤로 숙이면서 가. 손 뒤집지 말고. 자, 한라봉 출발. 한라봉 화이팅해. 세별오름 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이쪽 길보다는 반대로 올라가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야, 너 다 와서 엎어지지 마, 한라봉. 와, 다 내려왔다. 오, 참 예쁘다. 이게 좀 짧은 코스인데도 이렇게 개운하잖아, 땀이 나면서. 너무 예쁘다. 이제 좀 있으면 더 예뻐질 세별오름의 억새. 좋습니다. 어, 이거 좀 봐. 이렇게 터져야 된다니까, 이게. 예뻐요.